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딸기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되게 연한 선으로 스케치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채색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소묘하듯이 이렇게 스케치를 따면 좋은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외곽 정도만 이런 식으로 따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딸기를 냉장고에 넣는 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어제 그냥 이렇게 두고 잤더니 위에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런데 모양이 잘 보이시죠? 그리고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상당히 좀 밝고요.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어두운 부분 함께 여기 어둡게 처리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스케치를 간단하게 1분 만에 끝냈고요. 이제 물을 좀 붓에 적신 다음에 붓은 이렇게 뭐 0분의 3, 뭐 3.0 이렇게 작은 수채화 붓인데 요 정도 사이즈 되시면 여러분들 한 8호 정도 일반 수채화는 그렇게 쓰시면 좋고요. 반다이크 브라운에다가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어서 약간의 뉴트럴 컬러 약간 모노톤 그런 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레이 그 회색 톤이에요. 그래서 약간 웜 그레이 컬러를 만들어 볼게요. 따뜻한 계열의 그런 회색깔 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런 물방울 이렇게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줄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남겨두기도 하는데요. 종이 캔트지에 하다 보니까 너무 얼룩지면 이제 나중에 그림이 좀 어수선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좋은 효과긴 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약간 생략을 하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수채화 용지를 하게 될 때, 그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데 밑에 보시면은 나름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이파리. 딸기 잎사귀 그런 데를 살짝 붓을 이렇게 끝으로 잡아서 물이 어느 정도 거의 많이 머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뒤에 보이는 잎사귀에 이렇게 그림자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같은 톤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색을 바꿔서 이제 밝은 톤을 해볼게요. 퍼머넌트 로즈 컬러예요. 이 퍼머넌트 로즈 컬러를 적당하게 색깔을 옆에 있는 오렌지 컬러랑 섞어서 이 밝은 부분을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면서도 채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컬러가 오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 휴지에다가 물을 조금씩 이렇게 흡수시키면서 지금 제가 물을 조금씩 찍어 바르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넘어가는 이 부분을 되게 연한 채도를 낮춘 상태에서 밝은 톤으로 이곳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딸기 보시면 요런데 하이라이트들이 보이잖아요. 하얀 색깔. 그런 데들은 이제 투명 수채화이기 때문에 흰색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투명 수채화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남겨둡니다. 색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컬러를 로즈 컬러를 조금 더 더해서 중간 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의 중간 톤입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 딸기 씨앗 부분을 점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여기가 마르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퍼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 마르기 전에 그 되게 젖지 않는 상태를 잘 사용하면 이런 수채화의 터치를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을 조금만 더 탈게요. 이 컬러에다가 지금 파레트가 너무 조그매서 약간의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서 중간 톤보다는
조금 진한 색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터치를 늘려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도 강한 악센트가 필요해요. 강한 이런 터치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강한 터치.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쫙 물을 좀 붓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은 상태로 붉은색이 아직 묻어 있어요, 붓에. 거기다 반다이크나 울트라마린 물을 살짝만 넣어서 퍼플색을 만들어 줄게요. 물기를 잘 조절을 합니다. 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밑에 반사광이라고 밑에도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빛이 이제 딸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바닥들도 빛을 보내기 때문에 그 바닥에 비치는 빛이 다시 딸기로 이렇게 반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사광이라고 하는데요. 살짝만 이렇게 반사된 느낌으로 밝게 남겨두고요. 울트라마린 반다이크 브라운을 다시 섞어서 물체가 닿는 이 부분은 살짝 어두운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여리게 부담 없이 그냥 쓱쓱쓱 그리는 느낌의 수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렇게 큰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카드님 그린 폐색을 간단하게 잎사귀처럼 이렇게 조금만 슥슥 이렇게 올리고 붓의 끝을 잘 이렇게 사용하면서 해주시면은 딸기처럼 보이는 수채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다이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딸기의 씨앗 부분을 살짝 점으로만 몇 군데 찍어주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개체 묘사 부담 없이 수채화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